오늘은 동해 바다를 하나 배웁시다. 동살풀이. 동살풀이? 동해 바다 그거이. 저 멀리 꽃둑 수석은 울릉 돌아 덩덩이 닥닥 꽁딱 덩이 닥닥 꽁딱 꽁딱 덩이 닥닥. 동살풀이. 거기 없죠? 배우래 그냥 배우래. 책이 없다고. 책이 없어. 그리고 그럼 그냥 배워야지. 이거요. 덩 딱딱 쿵딱 쿵딱 덩 딱딱 쿵딱 쿵딱 이거. 에? 약간 날티는 나지만은 이게 휘몰이의 변형이라고 보면 돼. 자 시작. 덩 딱딱 쿵딱 쿵딱 덩 딱딱 쿵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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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만 이렇게 치고 시작.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양 이런 것은 이제 달달 붙었네 입에. 근데 노래를 하면서 덩 따따 쿵따 쿵따 지켜서 치기가 참 성가시도 많이. 동해 바다 이게 덩 동해 바다 그러니까 요것이 막 색깔리더라고.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그런 놓칠 때는 그냥 이렇게 궁궁궁궁으로 치면 돼요. 왜냐면 그 네 박자니까. 자 갈게요. 자 동해 바다 저 멀리 웃 뚝수선 울릉 돌아 여기까지 배울게요. 시작. 동해바다 저 멀리 꽃뚝수선 울릉 돌아 가지예요. 좀 더 높여야 되겠다. 동해바다 소선 울릉 돌아 시작. 동해 바다 저 멀리 우뚝 소선 울릉 돌아 넘실 때는 파도 소리에 시작. 넘실 때는 파도 소리에 그 다음에 물새들만 슬피 우네 물새들만 슬피 우네 그죠? 우리 님은 무정옥에 우리 님은 무정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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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무정옥에 우리님은 무정옥에 어이허여 못 오시나 안 오시나 어이허여 안 오시나 어이허여 안 오시나 어이허여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오늘 밤도 오시다 오늘 밤도 오늘 밤도 오늘 밤도 야속하게 야속하게 허게 허게 그죠? 야속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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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바람만 몰아가 치네 밤바람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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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. 밤바람만 시작.
바람 바람만 몰아치네 몰아치네 몰아가 몰아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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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몰아치네 쭉 빼야 돼 동해 바다 시작 동해 바다 나중에 빨리 해요. 넘실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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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 소리에 파도 소리에 그 다음에 물새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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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만 들만 물새들만 물새들만 새를 피우네 물새들만 슬피우네
이제 이렇게 받아 사실 때는 같이 치셔요. 시작. 물새들만 술 비우네. 그 다음에 우리님은 무정국에 무정국에 어이허요 안 오시나 어이허요 안 오시나 오늘 밤도 야속하게 야속하게 밤바람만 밤바람만 몰아치네 몰아치네 동해바다 저 멀리 우뚝 솟은 울릉도라 여기까지 시작 동해바다 파도 소리에 넘실대는 파도 소리에 물새들만 술 피우네 물새들만 술 피우네 우리님은 무정하게 우리님은 무정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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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님은 무정하게 우리님은 무정하게 그렇죠 어이허요 안 오시나 어이허요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시가 짧아야지 안 오시나 안 오시나 오늘 밤도 야속하게 오늘 밤도 야속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오늘 밤도 야속하게 오늘 밤도 야속하게 밤바람만 몰아치네 밤바람만 몰아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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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그렇게 가죠 다시 시작 이제 한번 같이 가시고 또 안 되면은 다시 고쳐드릴게요 동해바다 시작 동해바다 저 멀리 우뚝 솟은 울릉도라 넘실대는 파도 소리에 물새들만 술 피우네 우리님은 무정하게 어이허여 만오시나 오늘 밤도 야속하게 바람만 몰아치네 몰아치네 그래서 좀 쉽지 않고 까탈스런 이 동살풀이 이거는 원래 우리 전통 민요의 창법으로 새로 그냥 개발 이제 만든 신민요입니다. 이건 우리 전통 민요가 아니라 신민요예요. 그러니까는 우리 전통 민요의 그 저기 뭐야 그 창법과 이제 뭐 휘모리 장단을 빌려서 동살풀이로 이렇게 한 거죠.
그래서 조금 더 현대 감각을 가미해서 그 무슨 고고장단 같지 않습니까? 덩덩 궁딱 궁딱 덩덩 덩딱 궁딱 이렇게 이렇게 가는, 그래서 이게 전통의 창법이고 전통 선율로 가긴 가되 현대적 의미가 많이 가미된 신민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